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이라 그러면 보통 부채가 없는 30평 아파트에 뭐예요?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2000cc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1억 이상의 예금이 있고요. 연 1회 이상 정도 해외여행을 간다. 이러면 이제 중산층이다. 이렇게 본다 그래요. 한동안 이런 꿈을 꾸고 대한민국이 달렸던 것도 많고, 실제로 한동안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도 맞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런 중산층의 기준이 외국은 다르다 그러죠. 프랑스 같으면 어때요?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해야지 된다. 뭔 헛소리예요? 뭔 헛소리예요? 그렇죠? 지금 외국어가 왜 나와? 중산층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한 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남들하고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색다른 요리법을 알아야지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분노에 공감해야지 된다. 또 뭐예요?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해야지 된다. 다르구나. 프랑스가 특이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하고 미국을 보면 더 황당해요. 영국은 페어플레이를 해라. 이게 뭔 소리예요? 뭐 이상한, 저게 왜 중산층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전 온 인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왜 중산층의 기준일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 또는 독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한테 강해야 된다. 뭐 불의와 불법 뭐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은 어때요? 자기의 주장이 떳떳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 불법에 저항하고, 이렇게 비평하는 그런 잡지를 정기구독을 한다라든지.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대한민국은 아파트, 자동차 크기, 예금 이런 걸로 중산층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과도기라고 그러고요. 우리 삶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를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춘기라는 게 결국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양적 변화가 아닙니다. 양적 변화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어나요. 날마다 키가 크고요. 날마다 몸무게가 크고요.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뭔가 하면 그때부터 점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에 없던데 털이 나기 시작한다. 이건 있던 게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털하고 달라요. 이건 새로운 변화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봤던 원칙들이 사춘기 이후에는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결정하는, 변화시키는 시점에 있다. 이 시기에서 우리가 왜 우리가 과거에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됐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합유연성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복합유연성은 뭔가 하면 심리적인 특성인데요. 양극적이고 어떤 직선적인 것을 잘 인식을 안 하고 모든 것을 순환적이고 복잡한 복합적인 관계로 인식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직선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선 위에 서 있으면은 저보고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물어보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갈래?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직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걸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조건 왼쪽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걸어가면서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여러분들 돌아야 돼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직선적 사고예요, 일종의.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오른쪽으로 갈래요. 그래서 오른쪽을 원을 따라서 걷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왼쪽에서 멀어지는 걸까요?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왼쪽으로 가고 있죠. 모르죠, 그렇죠? 네. 어느 시점까지 멀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가면 결국 만날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뭘 하나를 얻기 위해서 뭘 잃어버리고 이걸 하려면 저걸 해야 된다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복합유연성이에요. 실제로 심리학 실험을 이제 조사 같은 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도 뭐 설문조사 이런 거 해봤죠. 무슨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 뭐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거 있을 텐데, 보통 그런 거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나 하면 이렇게 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좋다, 싫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지금의 감정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든 설문지를 많이 썼어요. 이걸 서구에서 하면요. 서구 사람들은 극단적인 데다가 답을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뻐. 그럼 슬프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라는 걸 잘 받아들여요. 그냥 좋아. 싫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에 반대말이 좋다는 걸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런 조사를 하면 한국인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답이 가운데로 몰려요. 한국 사람들은. 뭐 좋기도 하고 뭐 싫기도 하고 또 너무 슬프다 보면 또 기쁜 것도 생각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하나를 버리고 한쪽으로 간다는 거에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뭘 얻기 위해서 뭘 잃어버린다는 인식을 잘 못해요.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눈물 젖은 깍두기. 네? 여러분들 중에 눈물 젖은 깍두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텐데 저는 먹어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2015년에 제가 이제 연구년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혼자 이제 날마다 뭐 하나 사다 먹고 뭐 이러고 나가서 사 먹고 그러다 이제 지겨워서 이제 한국 음식점을 찾아 나서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동네가 이렇게 번화가가 아니라서 한국 음식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냐 이러면서 그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고깃집인데 한국 음식을 해요. 그러니까 몇 개의 메뉴가 있어요.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거의 뭐 산삼을 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러면서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메뉴를 봤는데 곰탕이 있어요. 야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싸요. 한 6,500원 뿐이 안 해요. 환율도 좋았고 그래서 곰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곰탕이 나오면서 갖고 오는데 한 요만한 새끼손가락 요만한 김치 세 쪽을 줘요. 곰탕을 먹기도 전에 세 개를 다 먹어버렸어요.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곰탕이나 설렁탕 이런 거 김치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러가지고 여기 김치를 좀 부어주세요. 그랬는데 김치를 사야 된대요. 돈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겠다. 얼마냐? 그랬더니 3,500원이래요. 그래도 시켰는데 곰탕보다 비싼 김치를 먹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더 시킬 순 없는 거예요. 이거 더 시키면 김치만 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만한 깍두기를 반씩 나눠서 그 먹을 때 눈물 젖은 깍두기 안 먹어본 사람은 인생을 얘기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곰탕이나 설렁탕 집에서 그렇게 장사하면 장사 될까요? 안 되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옆에 김치가 있죠, 그렇죠? 아니 김치통이 있어요. 네? 거기서 뭐 갖다 달라 이런 것도 귀찮아요. 그냥 마음껏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김치를 먹고 싶은 만큼 넉넉히 준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김치를 평균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평균보다 많이 먹는 사람값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하. 설렁탕이나 곰탕집이 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사람들이 최소한 평균적으로 먹는 김치 양에다가 맞춰서 가격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김치를 보통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건 당연히 주는 거, 마음껏 먹는 거. 이 세상에 마음껏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뭐예요? 원적 사고예요. 뭘 하나를 얻으면 뭘 하나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밥보다 반찬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집에 갔을 때 반찬, 그걸 굉장히 따져요. 근데 밥집이잖아요. 반찬집이 아니라. 일본에 가면요. 밑반찬이 별로 없어요. 맞아. 밑반찬이 없는 대신 밥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밑반찬이 많아야 돼요. 모든 걸 밑반찬이 결정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똑같은 값을 받고 밑반찬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메인이 후지다는 얘기예요.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가 있는 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왜냐? 그 복합 유연성 때문에. 왜 이러이 되냐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좋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왕이면 다운지만. 일본에 가면은 지하철 같은 거 타면요. 빈자리가 있어도 안 앉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일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저하고 친한 일본 교수한테. 일본 사람들이 전철에 앉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앉아. 아니 저렇게 빈자리가 있는데 안 앉잖아. 아니 그냥 서서 가면 되지 뭐. 전철은 원래 서서 가는 거야. 앉으면 좋은 거지만
앉아야 하는 게 아니잖아. 이미 버스나 전철을 타겠다는 결정을 하는 순간 나는 서서 가겠다는 거를 감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전철이 들어오면 매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문이 쓰자마자 뛰어가고 있는데 까만 봉지가 날라온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다홍치마야. 이 세상에 이왕이면 다홍치마가 어디 있어요? 다 돈 낸 거지. 내가 안 내면 누가 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뭘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다는 인식이 좀 약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세기에 한국이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게 별로 없다 그랬는데요. 그 중에서 최고의 발명품을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짬짜. 짬짜면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아, 다 먹었죠. 자주 먹습니다. 이거 드시지 마세요. 이거 드시지 마세요. 아주 비극적인 상품이에요. 이게 왜 비극적인 상품인가 하면 이 식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 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짬짜면을 시켜놓고 그 짬뽕과 짜장면을 동시에 한 입에 넣고 그래서 그 오묘한 맛을 즐기면서 먹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죠. 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변태라고 불러요. 없네. 대부분 어떻게 먹나 하면 짜장면 다 먹고 짬뽕 먹든지 맞아. 짬뽕 다 먹고 짜장면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짬짜면을 시켜놓고 둘 다 먹었다 그러는데 하나도 제대로 안 먹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식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 같아요. 내일 점심까지만 생각할 여유가 있으면 오늘 짬뽕 먹고 내일 짜장면 먹을까가 돼요. 근데 내일 점심을 생각할 여유가 없으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짜장면. 안 그래요? 내일도 먹을 점심인데 물론 여러분들 이 점심 먹고 여러분들 죽을 거다. 그러면은 다 시켜 먹어. 왜 탕수육 남겨도 돼요. 다 시켜 먹어야 돼. 먹고 죽어야지.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을 점심이면 이 오늘 짜장면 짬뽕 중에 하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중국집이 오늘 망할 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오늘만 보고 사니까 지금만 보고 사니까 포기가 안 돼요. 왜냐? 특성이 복합유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금 당장 해내라는 거예요. 이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사실은 그냥 개인적인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좀 나타나요. 여러분들 사법부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법 절차에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또는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뭔가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무죄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식의 기준은 뭔가 하면은 사실 판사나 검사나 거의 대부분의 사법 판단의 경우에 실제로 진범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재판을 하죠. 알면은 왜 하겠어요? 재판정에서 피의자가 진범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건 피의자예요. 자기가 진범이면 자기가 진범이라는 걸 알 거고요. 자기가 진범이 아니면 내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어떤 놈인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판사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판단이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판단이에요. 그치. 판사 입장에서는 범인 것 같아. 들어가. 이렇게는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강력 범죄, 안 좋은 범죄일수록 판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역설적이죠, 그렇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범인은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놈이 범인일 것 같으면 저놈은 꼭 감옥에 가야 되는데 실제로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유죄로 판결되는 순간 감옥에 가서 무지하게 오래 있어요. 저 사람의 인생은 더 큰 데미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진범인데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처벌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안 됐으니까 무처벌 오류라고 불러요. 무처벌 오류를 피하자면 유죄를 많이 내리면 돼요. 그냥 내가 기준을 낮춰서 이만하면 유죄야 그러고 유죄를 내리면 됩니다. 근데 이러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나 하면 처벌 오류가 늘어나요. 십몇 년,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왜 나왔는데 무죄로 밝혀졌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처벌 오류가 싫어서 무죄를 많이 내리게 되면 그러면 뭐가 늘어나요?
진범이라도 풀려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한쪽을 얻으면 한쪽을 잃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적인 사법 절차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처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처벌 오류를 감수하자, 처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무처벌 오류를 감수하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실제로 어느 처벌을 더 회피하고 싶냐 그러면 판사들은 사법체계의 논리대로 처벌 오류를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처벌 오류를 감수하더라도 처벌 오류를 피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법체계의 원칙이에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일반 사람들한테 하면요, 둘 다 중요하지. 하나도 포기가 안 되겠는데, 나쁜 놈을 놓치는 것도 안 되겠고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 판단이 국민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범인일 것 같은데 저게 왜 무죄가 나오지? 이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에서 어느 위험을 더 감수할 거냐로 제도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복합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걸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힘들다는 거예요.